잠시 볼일을 보고 집에 가려고 차에 탔는데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뭐시고 하면서 다시 시동을 껐다가 켜봐도 이게 될 리가 있나.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차근차근 일처리를 합니다. 여보세요? 엄마 시동 안 걸린다. 다행히 보험사와 연락이 돼서 저의 구세주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배터리 방전이 의심돼서 배터리 전력을 체크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1%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교체 주기가 와서 어차피 갈아야 될 시기가 왔으니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험사를 불러서 현장에서 교체를 하면 공인비가 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긴급출동 횟수는 1회 차감되고 배터리값만 지불하면 됩니다. 보험사 가서 충전만 하고 정비소 가서 배터리 교체하면 배터리값에 공인비까지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 배터리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시고 갈으셔야 됩니다. 가끔 겨울에 자동차 방전이 되니 남들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남들이면 더 좋습니다.